퍼센트라는 말은 단순하게 0. 얼마를 곱하라는 얘기였잖아요. 이번에는 내 연봉이 5% 인상되었다. 어, 좋다. 그 얘기는 5%만큼 더 추가로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때 올해 받을 내 연봉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편하게 들으세요.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받던 내 연봉에 올해 인상분 추가로 받을 거를 네. 더하면 올해 인상된 연봉이 나오겠죠. 그렇죠? 네.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돼요. A 더하기 네. 3A는 얼마라고요? 3A 오. 장준아 왜 그래?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숫자끼리 더하시면 된다고 그냥 1 더하기 3은 4니까 4A 아 1이 없어 안 보이는 거구나 그렇지 안 보이는 거 이런 생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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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A도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장준아 야 김태규 야 김태규 네가 오늘 부반장이다 야 부반장 가져왔어 어 나 눈물 날 것 같아 정말. 이게 인생의 지혜라는 와. 거예요 연륜 차분하게 생각하면 다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역시 역시 아, 형들 아, 지혜롭네 역시 4번 타자 아. 와. 진짜 마지막 진짜 이제 A가 아니다 내 연봉 더하기 0.05 내 연봉은 얼마일까? 오. 오. 예? 예? 에? 문자 포비아. 이거를 그냥 하나로 봐요 그냥. 아내 연봉 0.5. 아니 네 연봉이 얼마였어? 아 연봉 얘기해야 돼. 연봉 얼마였어? 얘기해. 어 궁금하긴 나다. 얼마 받았니 너? 얼마 받았어? 마지막 시즌. 아니 자 그럼 자 짭짭짭짭 봐봐. 반성합니다. 반성하세요. 반성합니다. 갑자기 어렵게 설명했어요. 저 답지 않았습니다. 그래요.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? 겨우 따라오고. 비난받아 마땅합니다. 인정합니다. 더 쉽게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